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도 곳곳으로 여름 축제가 한창입니다. 바다에서 전복과 조개를 따고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피서지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동근 기자가 전합니다. 물이 빠진 해안가로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갯벌 속을 뒤지고 갯바위를 들추자 큼직한 전복이며 문어가 손에 잡힙니다. 전복이다. 와, 전복 잡았다. 나. 관광객들은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따고 먹는 재미에 더위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목걸이 잡기? 한 번 잡았어. 그때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엄마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이렇게 말했어서 이번에 여기 기회 있어서 왔어요. 썰물 때 드러난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전복이며 문어를 캘 수 있습니다.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완도와 진도 신안 등지에서는 갯벌과 개메기 등 바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들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가지 천변이 온통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 산매경에 빠집니다. 대형 수조를 띄어 만든 수영장, 물살을 가르는 수상자전거와 보트까지 어느 피서지 부럽지 않습니다. 계속 물 옆에 있으니까 분수대랑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서 배를 탈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시원하고. 여름 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진 청자축제에서는 청자빗기와 화목가마 불지피기를 체험할 수 있고 무안 회산백년지에서는 순백의 연꽃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